아는 지인한테 소뚜껑을 받아서 여기 꼭다리를 다 자른 다음에 싹 한번 다 갈아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랐습니다. 샌딩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보통 그 들기름을 발라서 해야 되는데 들기름이 너무 비싸갖고 집에 있던 그 올리브유 기름을 가지고 불에 구우면서 다 일일이 발라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음식도 몇 번 해 먹어봤지만 정말 끝내주네요. 여러 번 반복해서 바르고 닦아내고 또다시 바르고 닦아냈습니다. 돈 주고 그냥 사는 것도 좋겠지만 자연산 소뚜껑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봤습니다. 김치전, 해물전, 각종찌개 그리고 라면 요리도 가능할 것 같네요. 고기나 해물구이는 기본이겠죠. 받침대는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냥 쇼핑몰에서 싸게 구입했는데 잘 맞는 것 같네요. 해바라기만 있으면 당장 요리가 가능합니다. 손잡니는 멀바우 나무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. 만들어서 굽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직접 사는 것보다 이렇게 만드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모양은 투박해도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것 같네요. 시골에 가면 요즘 버려진 오리지널 무쇠로 만든 소뚜껑이 많을 것 같아요. 녹이 많아도 샌딩 작업과 기름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몇 번만 반복 작업을 해주면 녹이 안 나고 오래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. 실제 만든 그리돌로 요리를 해먹으니 정말 맛있네요. 한마디로 끝내줍니다.